분들은 네. 그 애들이 귀여운 모습을 자꾸 빼먹으려고 하는데 그 너무 좀 비상식적이죠. 아, 근데 저 한끼 주쇼 나갔을 때도 네. 목동에 둘이 이제 셋이 걸어가는데 호동이 형이 또 걸어가는 그 꼬마 학생들 아,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가니? 막 이런데 경규 형 이미 표정. 아, 뭐라고 말을 붙이나? 걸어가는데 그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그래 물건 한번 줄 알아? 뭐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채우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되나? 이 형은 인상 쓰고 있고 이 형 계속 말을 붙이고 있는 거야 여기. 근데 그냥 걸어가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 VJ의 한 70%가 경규 형만 따라가요. 아, VJ의 한 70%가 경규 형만 따라가요. 두 명은 호동이 형 찍고 있는데 나 근데 나도 경규 형 따라갔어요. 아, 이게 대세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는 못 찍게 하니까. 못 찍게 하니까. 못 찍게. 그냥 걸어가. 아, 아니, 저는 사실 약간 붕 씨도 그렇고 저희는 약간 강호동 씨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 좀 풀고 네. 좀 지나가는 애들한테 좀 해야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좀 때로는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조세호 씨랑 녹화를 하는데 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왜 또? 아니, 이제 아, 가끔 어린이들 있고 그러면 이제 얘기도 걸고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지나쳐서 아. 어떤 한 그 어머님께서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세호 씨가 멀리서 이렇게 봤거든요. 안녕! 근데 유모차 애기가 없었어. 영혼이 없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귀찮으면 맨날 알고. 안녕! 안녕! 근데 없었어요. 애기가 없었어요. 진짜 그거 무서워. 근데 무섭더라고, 진짜.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가지고. 아, 뭔가 아이가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소통하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네. 뭐 각자 또 스타일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모르겠네, 스타일적으로. 아니, 봄이 또. 아, 근데 좀 네. 이경규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네, 진짜. 아, 너무 웃겨요. 네. 근데 이경규 씨는 그, 사실 그 장시간 녹화를 조금 약간, 예,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붐은 좀 장시간 녹화에 좀 강하다고 그래요. 강하죠. 그래서 장시간 녹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셨으니까, 선배님들 모셨으니까 좀 에너지 떨어질 때 이렇게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취임새들 같은 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요. 어, 취임새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짬뽕 드셨을 때는 슈퍼 바이킹이라는. 아, 있었죠. 그게 이제 야심차게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출발했을 때 그냥 사람들은 출발하는데 저는 뒤에서 살짝 얹어서 자, 출발! 뭐 이런 거 출발! 뭐 이런 거 살짝 넣어주고 슈퍼 바이킹 외쳤을 때는 뿌 자, 뭐, 슈퍼 바이킹! 해피 투게더! 뭐 이런 식으로 뭐 취임새들 넣어주면서 네. 3시간 취임새, 어. 6시간 뭐 강아지 취임새. 이렇게 소리도 된다고요? 근데 9시 정도 되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디프레스. 네. 막 몇 분 주무시고 계시고 아, 그때는 좀 힘들어하지. 자극적인 그런 소리를 좀 내고 예, 그래서 뭐 개소리도 내고 어떻게 그러면 막 파이팅도 넣어 예를 들면 이제 진행 멘트를 할 때 그런 걸 넣어 예, 그렇죠.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희가 계속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를 양치찬 씨가 배웠는데 아, 양치찬이 그거 하더라고. 뭐 이런 거 넣어주고 뭐 이런 것도 같이 새벽 1시쯤 되면 새벽 1시쯤 되면은 VJ만 돌아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약간 진행자도 좀 지쳤어. 아, 많이 지쳤죠. 마지막 힘을 짜낸다는 힘들어 힘들어. 아, 맞아.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깨럽 예. 지연했지 지금. 아니 근데 요거 이제 하실 때는 선배님이 요거 하실 때는 아 옆에서 넣고 싶더라고. 집에서 몇 번 도시오바 할 때. 예. 예. 몸이 기억하니까 좌대에서 선배님이 낚시 잡았을 때. 우와. 우와. 야 그래. 뭐 이런 것들 좀 보게 다 달아나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서로 그냥 각자 낚시만 하니까 외롭게 선배님 혼자 이렇게 넣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옆에서 좀 땡겨드리고 싶다 듀라인이다 듀라인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좋네요. 아니 좀 유비 씨야말로 좀 네, 현장에서 다들 유비 씨만 찾는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텐션 떨어지면은 그거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스태프분들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유비 씨는 그럴 때 어떻게 좀 밝게 네. 항상 이렇게 좀 저도 취임새 같은 취임새 그래요. 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취임새를 여자분 유비 씨는 어떤 취임새를 넣으세요? 그럼 뭐 안녕하세요 하면 보통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우와 아, 이런 거를 오늘 촬영 파이팅! 다시 돌아볼까요? 그러면은
떠나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이효빈 씨. 자, 우리 조세호 씨. 자, 오늘 로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고! 넣었어. 네, 양반 돌비 씨.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없는 씬이나 제가 촬영이 없는 날 그 다음 날 촬영을 가면은 이제 어제는 유비가 없어가지고 아, 심심했다. 아,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팬분들이.